훈련도 훈련이지만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동물 배우들. 그중 견생연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텐데요. 조연상의 주인공은요. 드라마 오로라 공주의 떡대로 유명한 통키. 배우 아니랄까 봐 전용 대기실에 심지어 대본 리딩까지 철저히 합니다. 이상민 씨가 그 야구선 사람들이 막 죽으라 그러는 통키예요. 극중 11명의 연기자가 사라진 희대의 드라마였죠. 여기선 떡대마저 급사. 아무리 흔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. 사람보다 더 실감나게 죽음을 연기했었죠. 아니, 그냥 눈 뜨고 잠근 거 아니냐고요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이게 바로 메소드 연기죠. 자, 다음은요. 표정 연기 최우수상 부문 모태 연기 겸 빠기가 차지합니다. 인상만큼이나 강렬한 표정 연기를 선사하는 주인공. 우리 강아지 잘 잤어? 얼굴이 부었어. 강아지가 표정 연기가 가능하냐고요? 빠기라면 가능합니다. 눈표정. 설마 하는 순간, 기가 막히죠. 슬픈 척. 말 끝나기 무섭게 저 나라 잃은 듯 디테일한 표정. 충무로에 보내도 손색 없는 연기죠. 야. 대박이다, 진짜. 김승민 씨. 자, 견 연기 대상, 대망의 대상은요. 자타공의 신스틸러, 바로 이 친구가 차지합니다. 오, 맞어요, 이거 영화. 기억나시나요? 바로 탱이. 총 7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터널. 그 흥행의 중심에는 바로 탱이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말이잖아. 크디 큰 눈망울, 세상에 고난은 혼자 지고 있는 듯한 쭈글쭈글 매력 넘치는 주로네. 얘가 케이크 다 먹어, 얘가. 국민 먹방 배우와의 환상 케미까지. 일명 사료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신스틸러 탱이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. 영화 터널에서 씬을 훔치다 못해 사료 먹듯 씹어먹은 주인공 신스틸 견 탱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서오세요. 어머, 뭐? 네, 단독 인터뷰는 처음이라고 하네요. 오늘로 오늘 뽑으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되게 어울린다. 쑥스러움이 참 많더라고요. 되게 어울려. 그런데 갑자기 탱이가 둘이 돼버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. 누가 출연을 한 거예요? 이 두 마리 다 출연을 한 아이고요. 곰탱이하고 밤탱이 두 마리. 아유, 두 분을 만난 김에 CF 도전해봤습니다. 저 디테일한 발끝, 탱이가 선택한 거는요. 생방송. 연애가 좋은 게. 굉장히 쑥스럽네요. 탱이야. 네,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는 동물 배우들 앞으로 쭉 응원합니다.